오늘은 이 법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켜야 할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법들, 왜 우리에게 그런 법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법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지키라고. 그런 법들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법들을 지키면 우리가 서로 질서 있게, 그렇죠? 질서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지키면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죠.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때로는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 이런 범칙금을 통해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이 범칙금 때문에 우리 주정부가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범칙금을 내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쨌거나 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서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서로의 뭡니까?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들이 있을까요? 좀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마치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법으로만 우리가 비춰지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법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거, 이 말씀을 제가 김영중 목사가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렇게 대답을 잘하실 때 김영중 목사 너무 행복해요. 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이야기입니까? 나에 대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고 그냥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순수한 그 열정을,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다가와서 이러한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 35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질문한 겁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네, 수준이 높으니까 바로 영어로 나오네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율법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훑어볼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에 두 기둥이 있다. 어떤 기둥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요. 마태복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은 뭐라고 그랬어요? 킹!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왕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의 왕의 제사장의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왕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다섯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뭐 몇 개라고요? 다섯 개. 이 다섯 가지 큰 기둥 안에 다섯 가지 중요한 설교가 이렇게 이 큰 대들보를 이 기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뭐가 있죠? 5장부터 7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천국 비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도 있고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거기 누룩에 관한 비유도 있고 이 세 번째가 천국의 비유 13장입니다. 네 번째는 18장. 교회에 관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 교회에 관한 말씀 18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4장과 25장에는 종말론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큰 두 기둥 사이에 다섯 가지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난 거죠. 제가 이 마태복음을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러려고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그럼 차트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큰 설교 사이사이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지금부터 한번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앞에 보내서 5장 전에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은 구원자. 앞에 예수님 탄생시에 나오잖아요. 탄생할 때 구원자이고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받고 또 어디서 나아가서 또 뭐합니까? 이제 사장에 가게 되면은 시험도 받고, 예, 그래서 이기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5장은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이니까 이건 뭐냐면 천국에서의 원리입니다. 천국에서의 원리. 천국 백성으로서는 꼭 지켜야 될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꼭 많이 읽어보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팔복.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8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권위적인 사역.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병 고치고, 무등 병사도 고치고, 백부장이 고치고, 그런 사건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권위적인 사역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권위적인 사역 다음에 10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설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권위적인 사역도 하고 제자들도 부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심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11장, 12장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막 그거 뭐 맞는 거냐?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3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는 거기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더 커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죠. 반대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은 또 기적도 일으키는 것이 거기에는 같이 나와요. 14, 15, 17장까지는. 그런 다음에 1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물어보지요. 천국에서 큰 게 뭐냐고. 예, 항상 우리 제자들, 사람들은 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큰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큰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어린애 조그만한 얘기를 하면서 뭐하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뭐하다?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거기는 또 일인양의 비유도 나오고 또 용서 7번씩 7번씩 또 77 나오죠. 용서의 얘기도 나오고 거기 이제 18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9장부터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23장까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그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나오죠. 또 바리새인도 오해하죠. 서기관도 오해하죠. 사두개인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만 하는
말만 하는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를 예수님이 거기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 했고 좀씩이 나온 거라면 부활론쟁. 부활론쟁은 누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질타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지도자 누구? 바리새인들. 능력이 없는 지도자 사두개인들 거기에서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러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예수님의 흠집이 뭐가 있으면 잡아내리겠죠. 잡아가지고 내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면은 정말 뒤지지 않는 학자들입니다. 그것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뭘로 가지고 무찌르려고 합니까? 율법을 가. 아, 내가 율법을 잘하니까 이 예수님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율법적으로 내가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말을 못하게 하겠다. 지난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한번 먹었거든요. 세금 문제하고 뭐였습니까? 부활론쟁 때문에 한 이렇게 거기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죠? 여러분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정통한 이 율법사,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613조문이 있습니다. 613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과 이 계명과 율례를 금과 옥조, 그러니까 금이나 옥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막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고 365개는 소극적인 거, 245개는 적극적인 거,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바리새인들은 이 조문이 율법 종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의 정통주의자들은 이 조문만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여기에서 더하거나 뺀 것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 그때 당시에 이단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아주 취급을 했습니다. 율법에 능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치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왜냐하면 율법이 자기들이 능하니까, 율법을 학자니까. 그렇게 율법 조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 마치 법학자가 법학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그렇게 지금 잣대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멈칫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 것에 이 사람들이 왜 멈칫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하면 딱 떠오르는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입니까? 아,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세요. 박수. 예. 율법하면 시내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의 24장부터 25장. 출애굽기 24장부터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으면서 네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뭘 배웁니까? 율법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을 배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성막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을 배우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뭘 배웁니까? 그 성막에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서 1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리고 제사 다음에
제사에서 정결한 다음에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레위기서 17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 특별히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체크 1점 감점, 체크해서 2점 감점. 이렇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사랑의 표현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하면 나를 뭐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에 보게 되면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뭐 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건 뭐예요? 좀 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사랑하기 위한 거.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체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좀 더 사랑하려고. 율법은,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 로마서 2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 성경에서 인용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좋은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37장 옆에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신명기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군다나 또 조금만 더 나가죠.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이제 구시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해가지고 죽잖아요. 죽잖아요. 민수기서 13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한 다음에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 나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시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세 이상들을 다 죽이고 20세 이하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모압 평지에 이른 신세대 20세, 그때 당시 20세 밑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원래 새 신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디트라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시내산에서 구세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은 예, 율법 있고 그 다음에 신세대 신명기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준 그 율법 두 번째 율법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신명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혹시 사절 있나요? 예, 사절 있습니다.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야 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 신세대에게 그러니까 두 번째 신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구세대 사람처럼 말로만 믿지 말고 정말 이제는 광야 생활도 마치고 이제 거의 다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는 제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뭐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어요. 구세대들은 막 불평불만했다고 그러잖아요.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미들렘이 불평불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으면 불평입니다. 광야생활에 불평만 했잖아요. 그렇게 제발요. 그렇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를 질타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만 했다고요? 말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하. 예수니까 예수님도 구약에 대한 성경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여기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제발 좀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말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네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서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 것이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 4계명까지 이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옛날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몰살당한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시면서 제발 좀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준 것처럼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진정하게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 목숨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걸음을 제가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뭡니까? 예?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야죠. 그 쉬운 거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바뀔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첫 걸음, 그 이후의 것은 제가 내년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 걸음, 그건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더 옛날보다 성경을 더 읽질 않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어른들 막 시간 오랫동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예, 빨래, 특히 빨래, 밥 이런 것들은 시간 엄청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빨래,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밥 하잖아요. 예. 예약 버튼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없다. 시간 없다고 그러고서 성경을 우리는 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원하신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더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죠?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렀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도 아직 이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우리는 바리새인들한테 막 이런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바리새인 쪽 되는 사람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아까 보셨지만은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우리가 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성인식 할 때 밤이지마를 할 때 성인식을 할 때요. 모세 오경을 외워요. 제사장 그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구약성경을 다 외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김영중 목사하고 성경 공부 하잖아요. 꼭 참석하셔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십시오. 김영중 목사가 성경 공부하는데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리를 배우기 전에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죠. 성경 내용을 배워야죠. 성경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교리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중 목사와 함께 꼭 참석하셔서 성경 내용 하나하나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시면서 하나님을 듬뿍듬뿍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에 빠지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아멘. 성경을 알고 성경에 빠지면 찬양이 달라져요. 성경을 알고 성경에 빠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에 빠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 내가 달라진다. 예.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성경을 알고 성경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에 빠지면 기도가 달라져요. 성경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구원 하지 않고 성경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어쩌면 좋아요. 정말 고민되잖아요. 성경을 피세요. 성경 피시고 성경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경 붙잡고. 오늘 시편 1편 가지고 그냥 붙잡고 기도하세요. 붙잡고 하나님 악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면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무엇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기 위해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을까요? 일주일입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아, 바리새인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을 욕할, 물론 이제 그들 욕,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정신이라고 그러면 너무나도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서 그렇죠.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 선행을 자랑하면서 했잖아요. 우리 잘하는 것처럼. 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태복음 23장, 오늘 뒤에 나와 있는 이 23장,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함께 읽는 거예요. 예. 네, 이럴 때라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깊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는 제가 부탁을 안 드렸지만은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예,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바리새인들. 왜 그렇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면성을, 바리새인들은 외면성에 치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여 율법의 정신을 놓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 성경이 어느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그 성경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레위기서 19장 18절이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까도 신명기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역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막을 배우고 제사를 배우는 것이 레위기서 11장 레위기서 16장까지예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6장, 17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몇 장이에요?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통하여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법에서 배웠잖아요. 레위기 하면서. 이 뒤에 부분은 성결법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원수일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예, 원수일지라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일지라도 내가 그냥 만나면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제발 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가끔요. 교회에서 제발 좀 안 부딪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게 율법.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이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우리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인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5장 7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까?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뭐예요? 마침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뭡니까? 완성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persecuted you. 너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핍박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사람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뜨끔했겠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만으로 사랑했고,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했고, 에?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콕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콕 찍어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큰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사랑한다는 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greatest commandment예요.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명령.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뭐냐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을 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데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알 수 있습니까? 제자가 알아요. 아유, 사랑도 하지 않고 말만 하네. 그렇죠? 목사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여기 설교를 뭐 김영중 목사가 신학교에서 A+를 맞았을지라도 여기에서 설교를 아무 유창하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감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고, 사랑이 있어야 제자도 삼고, 사랑이 있어야 가서 침례도 주고, 사랑이 있어야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가 있어야 the great commission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해야 돼? 마치 사랑하면 이게 뭔가 뭐 미치는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날 부르셔서 화도 못 내게 하고. 내가 그렇게, 나의 돈 떼먹고 간 사람 내가 그래도 돈 갚아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내가 베풀게 하십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해야 될까요? 앞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목사도 가끔 마음에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송해요. 있습니다. 만나면 그냥 한번 꼭 주고 줘보고 싶은 우리 분들이 계세요. 제가 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 사춘기에 있는 유스 아이들 정말 힘들어요. 부모도 그거 못 건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못 끌어잡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고, 찾아가서 그래 사랑하자고 그러고, 찾아가서 화해하자고 그러고,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게 파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런 것들도 잊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안아주고 사랑하고 뽀뽀해주고 허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요, 키워드가 고린도전서. 아유, 김 목사님은 그냥 맨날 막 성경 그림만 그려. 예, 저 그 성경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는요, 키워드가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프로블럼스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읽고서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해봤더니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자, 맨 앞에서는요, 고린도전서 맨 앞에는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분쟁 얘기 나오기 전에 자 읽어보세요.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는데 그 후반부에 1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부활장.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또 기둥 나오긴 나오네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요 십자가와 뭡니까? 부활. 부활이에요. 그 사건 사이에 뾰족하게 클라이막스처럼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성경이 뭔 줄 아십니까? 강의치 주사님 좀 더 크게 주세요.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13장이에요. 왜 김용준 목사가 먼저 큰 테두리를 그렇게 잡느냐. 보세요. 그 사이사이에 마태복음에는 연결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죠. 고린도전서에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에 문제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그의 분쟁 문제, 결혼 문제, 간음 문제, 송사 문제, 은사 문제,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나 오늘날에 있는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김영준 목사가 고린도전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니까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했더니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승리한다는 게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그죠? 네. 사랑하니까,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사랑하니까 뭡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십니다. 또 있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아멘.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 나누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예.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자. 제가 질문을 한 10개 정도 할 거예요. 목사님 질문 10개씩이나요?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짧습니다. 10개 정도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하시는 답까지? 답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사랑하기 위해서. 자, 질문 준비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크게 하세요. 마음에 울림이 있을 정도로, 영혼에 울림이 있을 정도로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행여나 그 질문의 속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자, 준비되셨어요? 자, 답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 시작. 사랑하기 위해서. 아, 네, 맞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입니까?
우리가 하나 왜 우리가 직장에 다닙니까? 사랑하기 위해. 왜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에는 하나님 사람 서로 사랑이 다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동료를 친구를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힘들고 나약하고 상처받는 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는. 왜 우리에게 힘들고 나약하고 상처받은 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교회의 규약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때문에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그 핏물 때문에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16년도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16년도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